안녕하세요. 저는 중소영화관 특별기획전 클리어 코로나 19의 이번 캠퍼스 섹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홍석호입니다. 처음으로 상영됐던 뽑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영됐던 마리아들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편영화 뽑기를 연출한 신규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뽑기에서 지수 역할을 연기한 박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들을 연출한 배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들에서 상미 역할을 맡은 이후리입니다. 신규택 감독님한테 먼저 어떤 작품이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고 촬영했을 당시가 17년도인데 그때 한국에서 인형뽑기가 엄청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형뽑기를 하다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고, 뽑고 또 뽑히는 관계가 많고 또 경쟁이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 관객들이 이 영화 속에 있는 지수라는 캐릭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힘듦이 있을 텐데 이 영화를 보고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또 의도적으로 많은 빈 공간을 만들어놨고, 그거는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해석하시기를 바라서, 또 그에 따라서 각자 위로받는 부분도 다를 거고 지수라는 캐릭터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신 부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빈 공간을 많이 남겨두었고요. 배철 감독님도 말씀을. 네. 마리아들은 취업을 하고 싶은 상미와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리아 두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이고요. 취업과 학업에 내몰려진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당시에 저도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얼만큼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좋은 배우들과 영화를 한다는 거 되게 좋잖아요. 또 배우분들께서 같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배우분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배우분들께서, 감독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고를 잘 표현해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던 그 사회 초년생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고, 또 제가 현장에서 요구했던 뭐 톤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수행해 주셔서 현장에서 뭐 제가 할 게 없었고, 사장님 역할을 하셨던 현봉식 배우님께서도 워낙 베테랑이셔서 사실 현장에서 저는 뭐 날로 먹었다고 봤는데 두 배우님께서 다 이 영화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우님을 처음 뵀을 때 저희 학교 선배의 워크숍 작품에서 처음 뵀었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출연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출연을 해주셨어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그런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그래도 먼저 겪으신 것도 있으셔서 그런지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제 배우분들한테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완도님께서 그리는 그림이 뭐다라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시고,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상에서 그 사고를 잘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작품을 제가 다시 봤어요. 네. 그때 마지막 지수의 이 기지개에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규택 감독님께서 원한 그 위로 제가 받고 있으면 원하는 그 지표가 제대로 영화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 네.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졸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진짜 내 감정이랑 너무 비슷하다. 내가 느끼는 거랑 정말 비슷하다.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저렇게 상미처럼 저렇게 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었고, 또 이렇게 다 완성돼서 이렇게 영화를 저도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요.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위로도 되고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 비춰서 봤을 때 감독님이 잘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뽑기의 영화의 동선, 그러니까 공간은 되게 협의점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손가락 연출과 사실 얼굴이 거의 다 저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깝깝하거나 뭔가 연기하실 때 힘들진 않으셨나요? 지수가 사실 제 평소 성격이랑 비슷하진 않아요. 그래서 규태 감독님이랑 처음 미팅했을 때도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보다 이분을 조금 감당시키는 게 좀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톤을 좀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좁은 공간들이, 그리고 제가 액팅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지수로 몰입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들에서 대부분이 되게 억눌려 있는 톤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기조를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미 자체가 되게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씩씩함이 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이걸 꾹꾹 눌러담고 있다가 감정이 이렇게 막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조로 저는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화내는 신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이런 신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긴 했습니다. 네. 가긴 어딜 가! 당장은 못 단속하는데. 너한테도 듣댈 게 없어. 진영아. 어쩌다고 시험을 그 따위로 친 거냐고! 정답을 잘 본 거 안 나? 저희 학교에 그런 신분 계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분이 상미이셨고,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마리아 같은 분이 계셨어요. 네,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됐습니다. 네. 사실 인형을 고를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지수가 뽑고 싶어 하는 인형을 고르는 것도 힘들었고, 그 뽑고 싶어 하는 인형을 가로막는 인형을 고르는 건 팬텀이라는 인형인데, 이거는 별로 큰 고민이 없었는데, 지수가 어떤 인형을 뽑아야 될까라는 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장범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는 엄청 맨날 자요. 맨날 자고 소위 백수처럼 생활을 하다가 이 친구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면은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내는 친구라서 전망고라는 캐릭터성이 지수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망고라는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캐릭터는 왠지 자기 실명을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고민을 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이름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혹은 부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름이면 좋겠다. 였고 두 번째는 되게 친숙한 이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딱 떠오른 게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왜 복수형으로 지었냐면은 이주영 배우님 연기한 캐릭터 이름만 마리아지만 제가 봤을 때 둘 다 마리아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미는 마리아한테 학점을 받고 싶은 거고 마리아는 상미한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혹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싶어하는 둘 다가 뭔가 서로한테 바라고 이거 좀 해줘라고 요구하고 그걸 쟁취하는 그런 둘 다의 관계가 똑같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짓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연출 의도를 말씀드릴 때도 그랬다시피 이 영화는 제가 의도적으로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놨고 이 지수라는 캐릭터가 왜 인형을 뽑아놓고 굳이 그 인형 뽑기 위에 올려놨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않고 영화가 끝나는 것도 제가 만들어놓은 구멍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이 영화를 보시는 개개인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지수라는 캐릭터는 이 장만보라는 인형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인형을 자기 스스로 뽑음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싶었던 게 컸기 때문에 해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바닥에만 놓여있던 장만보가 그 어떤 인형보다 높은 데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길 바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다양한 위로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설정을 해놨고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질문하셨던 분이 생각하셨던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브이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예전에 이제 써놨던 주제와 뭐 이런 것도 한번 훑어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었냐면 학업과 취업을 위해 도덕을 저버리는 청춘들의 이야기. 그 끝은 우리가 행복한가?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영화를 다시 보고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너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봤는데 영화 대사 속에 그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너는 참 불쌍해. 왜 이 시간이 한 분뿐이라는 걸 너는 왜 몰라?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넌 너무 불쌍해. 뭐가? 이 시간이 한 번뿐이라는 걸 넌 왜 몰라? 그 대사를 썼을 때 복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어떤 도덕적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저버려야 됐을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번 GV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 그때 감독님이랑 아니 한솔 씨 뽑기 한번 해보실래요? 해가지고 딱 뽑기를 딱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방에 딱 라프란스 이따 마시한 걸 뽑아버린 거예요. 이거 잘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딱 초심자의 운이었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찍었을 때 저 표정이 진짜로 안 뽑혀가지고 나오는 표정들이었어요. 제 기억이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주영 배우님한테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있고 이게 밀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에 들키고 나서 밀치는 장면에 그 사물함에 보면은 쭉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쇠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밀었다가 다치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씬은 못 쓴 거예요? 아, 그 씬을 아마 찍은 거... 그 씬을 쓰신 거예요? 네네. 그 뒤로는 되게 살짝 밀었어요. 아, 그 단편 영화는 형식과 구조상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단한 이야기를 만드셔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